왜 울어? 점도 안 봤는데 왜 울어? 모르겠어요. 괜히 눈물 나? 어? 아, 점도 안 봤는데 왜 울으셔?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다? 어? 네. 어, 그냥 이유도 없이 눈물 나? 어? 에, 모르겠어요. 응? 왜 눈물이 날까? 모르겠어요. 자, 집안으로 보자 하니까 본인의 사주팔자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그래도 본인이 마음이 맨날 공허해. 남편이 있다고 그래도 어? 이 진짜 남편의 존재인가? 왜 남편한테 이렇게 눌려 사는 것 같으냐? 어? 남편한테? 어? 울지 말고, 어? 여기는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공방이 들었어. 이혼한 거는 아니지만 떨어져 지내야 돼.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했어. 어? 한 집에서 살면 여기 이혼했어요. 그리고 본인의 사주도 가정 지키지 못하는 사주고 남편도 마찬가지야. 머리가 좋단 소리가 나와, 남편이. 어? 남편이 머리가 좋단 소리 나오는데 남편은 자기가 할 도리만 하는 사람이야. 어? 자기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가부장적이라고 그럴까? 어? 맞아. 나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고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야. 네. 어? 좀 마누라를 무시하는 것 같아. 어? 집에서 애 키워주고 그것도 한몫하는 거잖아. 근데 이 남편은 마누라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.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? 어? 네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? 네. 어? 맞아. 너 그냥 돈 벌어다 주면 너 그거 살림해.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. 네. 맞아요. 그러죠. 어? 그래서 네. 남편한테 눌려 산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. 어? 어머,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는데, 어? 집에서 살림하는 것보다 답답하니까. 남편이 인정을 안 해줘. 본인은. 인격적으로 다 본인을 인정해주고 하는 게 아니다고. 맞아요. 식모지 뭐야. 유모지 뭐야. 애들 봐주고. 응? 그러니 남편 눈치만 살피고 상격밖에 안 돼요. 그래요, 안 그래요? 맞아요. 응? 맞아요. 그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, 답답해서. 어? 그러니 부모자를 봐도 부모도 한 가정을 못 지킨다는 거야. 분명히 부모도, 어? 네. 이혼을 했다든지. 그래야 돼. 네, 맞아요. 어? 네. 그런단 말이야. 그러니 본인의 사주팔자도 그냥 본인이 억누르고 참으니까 지금 이 가정이 그냥 가정사, 가정을 지키고 산다 소리가 나지. 안 그럼 본인이 벌써 보따리 싸고 나왔어. 큰아이가 많이 아팠어요. 그래서 더 집에서 이제 아이들 케어하고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나 전화 오거나 무슨 일 생기면 또 바로 달려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. 그치? 그러니까 억누르고 참고 산 거야. 본인이 뾰족한 수가 없잖아. 본인이. 그치? 집안은 자꾸 쓰러져 가고. 응? 그러니 뭐 부모자한테 기댈 수도 없고. 그러니 남편 들어온 걸 봐도 살아야 된다는 거지. 그죠? 근데 이 남편은 바뀌지가 않아요. 네, 네, 맞아요. 절대 안 바뀌어요. 어? 절대 안 바뀌고, 모든 탓을 본인한테 한다라는 거예요. 어? 아이가 아픈 것도 본인 탓. 어? 다 본인 탓으로 돌린다는 거지. 어? 머리 터져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. 근데 남편이 조금 바뀌고 사람이 인정머리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안 바뀐다는 거야. 맞아요. 너 내가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너 그냥 감지덕지하고 살아 이거라는 거야. 어? 아휴. 떨어져 지내니까 이렇게 살지 안 그러면 헤어졌겠구나. 내가 말했잖아. 근데 또 싸우는 날도 많아요. 이렇게 주말에 와도.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러지?
애들이 좀 더 크면 괜찮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니 안 바뀐다 그랬어. 남편은 안 바뀌고. 아 언제 헤어지나 맨날 이제 그 생각하고. 이제 여기서 조금 그 남편의 덫에서 나오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. 그쵸? 어? 네. 자, 살고 못 살고는 본인의 마음이겠죠. 그죠? 어. 그치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네.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. 네, 맞아요. 보면 숨통이 막혀, 봐.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주면 좀 좋을 텐데. 못해. 응, 그것도 아니고. 또 내가 바라는 게 많은 건 아닌데. 뭐, 그렇고. 못하지. 뭐 나는 뭐 의지하지도 않는데 자꾸 요구사항만 많고 막 그래요. 예, 네,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. 그쵸. 응? 밖에 나가면 잘해. 막 딱딱하게 잘하는 척만 해요. 어. 입으로. 그렇지. 그냥 그렇게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. 마누라한테도 그냥 그렇게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. 근데 안 그런단 말이야. 네, 맞아요. 어? 그렇게라도 하면 그냥 그게 가식적인 거여도 어? 그냥 다툼은 안 하고 넘어가고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지. 그것조차도 안 해준다고 남편이. 어? 맞아요.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. 어? 그치?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아주 그냥 어? 그냥 지어받고 싶고 그런단 말이야 하는 짓이. 뭔가 어, 되게 어떻게 나만 외로운가? 다 그런 건가? 그런 것들이 되게 커요. 이게 결혼을 선택해서 한 것도 본인이잖아요. 남편을 선택한 것도 본인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맨날 이제 생각해요. 아, 애기 안 생겼으면 차라리. 그렇지. 괜히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고 막 이렇게 좀 덜 그랬으니까 아 선택이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. 아니지.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아서 한 거잖아. 승질머리가 못된 것도 멋있어 보이고 대략. 어? 근데 남편도 마누라가 이뻤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. 근데 처음에 서로 좋아했던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. 언제 내가 너를 좋아했냐고 부부가. 어?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, 그렇지? 살다 보니까. 근데 어. 좀 성질이 좀 못된 건 있어요. 많이 못됐어. 왜 머리 자랑하느라고 그래? 어? 내가 좀 똑똑하고, 어?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. 이렇게 뭐 못되고 나쁘고 그거는 뭐 이미 남편에 대해서는 다 나온 거고. 이제 결론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그죠? 이대로는 그냥 이렇게 쭉 살아요? 답답하잖아, 그치? 숨통이 막힐 것 같다고 그러잖아. 내가 본인이 앉아있는데 숨이 칵칵 막혀봐. 어? 내가 말을 오죽하면 본인이 어? 각신대도 내가 그러잖아. 식모냐고, 애들 키워주는 유모냐고. 어? 네. 인격적으로 존중 못 받고, 응? 무시하 당하고 살고, 그죠? 근데, 그냥 내 저기 같았으면 이혼해 라고 하고 싶지만, 딱히 본인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지금 못 네. 해주고 있는 거야. 네. 본인이 이 더러운 성격을 갖고, 더러운 성질말이에 이기적이고, 나밖에 모르는 남자하고 사는데, 본인이 딱히 남자하고 헤어져서, 그러면은 본인이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러면 본인이 딱히 뾰족하게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.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야. 맞아요. 그럼 본인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요가 아니라 어? 자식 있어.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보면 본인 점점점 어떻게 돼? 속도 타 들어가고 어?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죠. 어? 이거에서 살아남고 본인이 조금 나 권리 찾고 내 인간답게 살고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내가 뭔가를 이 사람이 없어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네.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막연하게 나는 이 사람이 싫어. 난 막연하고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.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? 그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사람이 없어도 뭔가를 해낼 수 있어. 뭔가를 내가 할 수가 있어 하는 거를 네. 그거를 대비를 하세요. 네. 그거를 대비를 해야 돼.
그걸 대비를 해야 남편한테도 내가 뭔가 누리지 않고 떳떳하게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. 근데 막연하게 남편이 없으면 돈은 누가 주지?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? 이 생각이 앞서니까 싸움을 해도 결론이 없고 맨날 나만 지는 거야. 그러니 뭔가 대책을 세워. 네. 뭔가 대책을 세워서. 아, 그래서 예.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 뭐 아니면 이제 뭐 애견 미용 뭐 이제 뭐 그런 쪽이 있어서 그런 쪽 이제 손재주는 있어서 생각은 하는데. 근데 또 겁이 많아가지고.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남자가 마누라한테는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이혼은 또 안 해준다네. 예. 맞아요. 그런다네. 맞아요. 안 해준다고 싫다고. 어? 그러니까 봐봐. 꼭 이혼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나도 이런 걸 잘해. 어? 나도 네. 이런 기술적인 것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걸 할 줄 알아 하고 본인의 어떤 당당한 거 이런 걸 네. 보여줘. 깜짝 놀래켜줘. 너 나 이렇게 평생 다 무시하고 살 거냐?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나도 생활력 강하고 어? 할 수 있어. 애들 키우면서도 하는 어떤 걸 보여줘. 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? 네. 못 살아 이혼해. 그런데 이혼한다고 그러면 그래 막상 이혼해. 그럼 남자가 이혼을 안 해주는데 어떡할 거냐고. 그래서 그나마 이제 떨어져 지내니까 네. 좀 살만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라도 좀 배워볼까? 뭐 이제 학원이라도 다녀야 될까?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. 하세요. 머릿속에 생각만 담아놓지 말고 네. 행동으로 해. 그래야지 남자가 본인을 무시 안 해. 그러니까 말로는 뭐 저보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. 안 그래.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 있어서 미용하는데 아 그냥 아예 학원을 등록할까 이제 싶기도 하고 그것도 그랬어요. 예, 뭔가를 해서 배워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네. 그리고 뭔가를 하세요. 집에 그렇게 애들만 케어하는 거, 애들 케어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하세요. 네. 잘못하면 나이 먹으면 우울증 걸려. 되게 뭐. 어? 네, 우울증 걸려. 가끔 또 이제 그럴 때 있어요. 되게 뭐 우울할 때. 그치.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.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고 그래. 그러면은, 어? 그렇게 눈물바람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.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. 그치.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왜 지랄이냐고. 응? 네. 이렇게 뭔가를 배워서 하세요. 네. 어? 하고 이 남편이 응? 뭐라고 저러고 너 없어도 될 것 같이 이렇게 해도 이혼은 절대 안 해주니까 또 그래서 하지 말고 각자 주말 부부니까 네. 그걸로 어쨌든 그걸로 부부의 연을 갖고 이제 살아온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서 하는 일은 남편이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가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라는 네. 걸 해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본인을 무시하는 경향이나 뭐 좀 이런 게 남편이 네. 조금 바뀌어지겠지. 승질머리는 안 바뀌어도 네. 지가 표현은 못해도 대단한데 우리 마누라도 대단하네 이런 표현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래도 생각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거 아니냐고. 아시겠죠? 네. 이렇게 뭔가를 배워서 움직여라. 네네. 이혼은 안 된다. 네. 남편이 절대 이혼을 해주지는 않는다. 라는 거야. 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? 그리고 아픈 자식은, 어? 네. 아픈 자식은, 그거는 왜냐하면 이 집에 공출이 세서 그래. 네. 공출. 엄마가 무당을 했던지, 어? 누가 이렇게 빌던 공출이 세서 그래. 그래서 그 공줄이 끊어놓으니까 자식을 친격이야. 아,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시댁에도 시할머님, 시고모님이 이렇게 이쪽은 그쵸? 아닌데 하여튼 예. 비슷하게 뭐 예, 그 있으셨던 장골레 흉내 내고 예. 이런 공줄이 있어서 그래. 그 공줄이 끊어놓으니까 자식을 치고 부부간에 떨어뜨려놓고 어떤 조화를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어디 가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도 네. 엄마가 좀 많이 빌고 살아. 아, 어? 네. 그래야 돼. 아, 아시겠어? 그냥
왜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이게 공줄로 인한 거니까 내가 공납금에서 살아 빌어 가면서 애기도 어디 가서 이름 올릴 때 있으면 이름 올려주고 네. 그렇게 하면서 빌고 사세요. 그래야지 애기 건강해져. 근데 큰아이가 좀 더 신경 쓰이고 짠하기는 한데 자꾸 이렇게 제 눈에 마음에 미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엄마는 또 어디서 듣기로는 아빠 쪽에 저 아빠 쪽에 거기서 좀 안 좋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. 안 좋아 저한테 제 눈에 큰아이가 안 좋아 보인다, 미워 보인다,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고, 아니 조상이 뭐가 어때서 그 어린 나이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어. 어? 그렇진 않아. 그리고 빌고 살아. 그런 귀신이 있으면 우리 자손 내 새끼한테 하지 말고 빌고 살아라고. 그래서 저도 큰아이인데 왜 이렇게 자꾸 미운 짓만 하지? 제 눈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벗어나지? 큰아이랑 자꾸 어긋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빌어. 그리고 또 아빠랑 똑같은 행동이 너무 많아서 그 핀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. 우리가 생년월일을 안 넣어도 네. 아는 거는 뭐냐면 그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. 어? 네. 그 핏줄인데 모습도 닮았는데 성격은 안 닮겠냐고. 그렇죠? 그러니까 네. 밉다 밉다 하면 미워져. 자꾸 이쁜 네. 구석을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해야 애도 엄마한테 안 대들고 엄마 말 잘 들어. 네. 자꾸 밉다 밉다 하면 본인도 신랑이 맨날 밉다 밉다 하니까 신랑 밉잖아. 근데 신랑이 이쁘다 이쁘다 하면 신랑 이뻐 보일 거 아니야. 네. 똑같은 선비야. 네. 자식이지. 자식인데 자식이 밉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새끼도 내가 이뻐해야 남들도 이뻐하는 것처럼 네. 자식을 밉다 하면 안 되지. 네. 그런 생각하면 안 돼. 네, 네. 이렇게 해서 하세요. 네. 아시겠죠? 아, 네. 네. 아, 그 선생님, 저 한 가지 궁금한 게요. 전에 여러 번 남편 쪽에 이직, 그런, 여러 번 있었어요.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. 근데 안 가고 그냥 있었는데, 앞으로도 엔지니어니까 이제 기술자라 이렇게 제의는 들어오긴 하거든요. 옮기겠어. 네? 옮겨요? 그래서 옮기는 게 맞나? 근데 남편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불안하고 그래 해서 많이 옮기고 똑똑하다 그랬잖아. 남편이 뭐 언제? 올해도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안 갔어요. 그치? 맞아요. 그치? 안 갔어요. 고민하다가 내년이나 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남편이 이제 좀 움직인다 소리는 나와. 올해 옮기셔야 돼. 올해 했었어야 됐어요. 옮기는 게 좋기는 해요. 괜찮아. 이렇게 본인 할 일 하면서 돈 벌어다 주니까. 네네. 그냥 어떻게 맞춰가며 살아. 네네. 이유는 답이 아니니까. 네. 아시겠지? 네. 감사합니다. 네.